시사회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차이나는 성적표를 받아들여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국 덕분에 웃고 또 중국 때문에 울상을 짓는 기업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의 투자 모멘텀들 또 투자 포인트들을 함께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종목으로는 넥스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쪽에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덕분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HBM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55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으면서 또 중국의 장비 업체들이 대체할 수 없는 넥스틴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증권사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넥스틴은 중국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약 2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첨단 검사 장비 연구와 생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중국의 수주 확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수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신규로 출시되고 있는 이 레큐스 그리고 매크로 검상 장비인 크로키까지 출시 예정이 겹치면서 내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목표 주가 제시해줬습니다.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11만 원 선 현재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5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넥스틴 전장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8만 1,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폭으로 오름세 보이면서 8만 1,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넥스틴은 중국 덕분에 웃었던 종목이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때문에 조금 울상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올 상반기 전체 매출액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장품의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매출은 총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1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의 매출액도 9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현재 330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설화수 재고 조정과 또 이니스프리 쪽에서 마케팅 집행 비용이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하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쪽의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기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분기 대비 3분기는 약 1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보자면 10% 정도 우상향하는 전망이고요. 다만 4분기는 3분기 대비 더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또 연도별로 확인해 봤을 때도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해 주기보다는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유커들 덕분에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덕분에 다시 한번 매출이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일단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15만 5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3만 1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3% 오른 13만 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